거 사시는 거 같아요. 왜? 세상을 다 가진 목표정 봐. 아, 맛있는데?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What's up? 홀릭입니다. 혜윤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늘 뭐 나와바리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다니는 연남동입니다. 홍대 연남이고요. 여기는 연남동 잠깐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고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. 메뉴는 이렇고. 네, 그러면은 바로 먹을게요. Let's get it.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식전빵? 식전빵. 손으로 딱 먹어줘야 느낌이 있죠, 그죠? 맛있어. 아, 발사믹 소스가 있다며. 근데 이게 입에 들어가 맛있네. 안 쎄. 발사믹. 뭔 말인지 알지? 짠! 기억나시죠? 내가 이걸 못 먹었어, 내 쪽대. 오늘은 기필코. 오늘 운전 안 하니까. 이게 통유리로, 그러니까 전체 큰 유리로 하는 거는 매력 있는 것 같아. 오늘 비 오니까 눈 친다. 아, 비도 내리고. 비 올 때는 시원한 데 앉아서 싹 먹어줘. 먹어보자. 신기하네. 이거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밥인 줄 알았어. 쌀. 쌀알 모양의 면이래. 그러니까. 이거 관장 잘게 이렇게 들어있어. 향이 나지, 입에서. 향이 돌지, 이렇게. 그지? 나 아까 섞어먹어 그랬다. 너 섞어래? 응. 아, 안에 있는 게 이제 녹은 거랑 굳은 거랑 섞여서? 맛있다. 정말 리조또? 그런 거네. 이건? 이거 로제. 로제? 이거는 얘랑 또 상반되게 두꺼운 면이네. 오. 왔다매 이거. 이거 한 줄만 먹으면 배부르겠는데? 왔다매래. 아, 이거 의성어 취임새는 이게 잘렸다. 좀 담아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자고. 이 면 이거 봐봐. 이거 딱 봐도 엄청 두껍네, 면이. 나도 그렇게 할래. 이렇게 못했지. 못하지. 한번 배줘. 뭐야 이거. 그럼 자 이거 먹어봐. 아, 적당히 매콤해. 좋다. 옛날엔 크림만 먹었거든? 근데 로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여기 다진 고기? 그런 거 들어가서. 다진 고기? 미트볼 느낌. 먹는 느낌? 그 다음에 이베리코 스테끼. 이거 줘서 너무 좋아. 아, 근데 원래 고추냉이랑 고기 같이 먹는 게 진짜 맛있어. 근데 이거 안 주는 집이 되게 많아. 스테이크 잘 먹는데. 아, 진짜? 약간 센스가 있네. 자,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. 네, 이베리코를 수비돼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네요. 이거를 내가 잘라드려야 되니까 고추냉이 한번 싹 얹어서 잡숴봐. 쎄? 안 쎄? 딱 적당하네. 버섯다가 이거 약간 짭짤하게. 잘랐어? 버섯, 토마토. 발음 좀 그지 같았나? 왜 말해놓고. 이렇게 해서 고기 하나 썰어줄게. 그치, 고기 빠지면 서운할 뻔했어. 그럼 이렇게 해서 고기 일단 버섯 2단 토마토 3단 합체? 끝. 딱 해서 이것도? 그래, 해. 좀 해. 싹 잡숴. 내가도 똑같이 해 먹을게. 그런 느낌? 나도. 진짜 왜?
바로 괜찮아? 이 소스 맛있어. 뭐야? 이렇게 부드러? 야, 고구마 무슨 느낌 아니야? 식감이? 고구마네, 고구마. 그지? 고구마 맛 나지? 아, 저녁시간 되니까 사람이 막 많네. 인기가 많은데, 밥에. 커플들이 많네. 썸남, 썸녀, 그 커플들. 오케이?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알기로 로제가 크림이랑 토마토 소스 섞은 걸로 알고 있거든. 근데 매콤하잖아. 그게 이거 고추 들어가서 빨간 거. 근데 보면 여기도 들어있어. 얘도 좀 매콤하다 생각했거든. 근데 이게 들어가 있어. 하나도 안 넣었어. 그 끝맛이 약간 아린 거 있어. 그래서 안 느끼한 거 같지. 혜영님 고기 여기 있습니다. 응, 혜영님 고기 끊기면은 큰일 난다고. 나 죽어, 나 죽어. 아, 내 옷과 딱 잘 어울리는 맛이야. 악재로워? 아니 간지나는 맛이다 이거지. 악재로운데? 에이, 이거 얼마나 예쁜 옷인데 이게. 이거 아는 분들은 댓글 달릴 거 이쁘다고. 에이, 그냥. 아, 이거 좀 찍어줘. 이거 여자한테 딱 맞아?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거야? 달달하니까. 그래? 맛있어. 맛있지. 아, 좋은데? 이게 또 느낌 알지? 여기가 바로 연트로파크 있으니까 여기서 먹고 공원 가서 또 가볍게 앉아서 얘기 두런두런하고. 이거 코스 짜기가 좋아. 홍대인 가장 큰 특점. 연남 홍대의 가장 큰 매력이지. 그니까. 실제로 이거 먹고 영화 보기로 했잖아. 데이트하기 딱 좋아. 그치? 아,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밥 먹고 살짝 즐기고 영화 한 편 딱. 코스 괜찮지. 일단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. 얘 중에 뭐 무조건 무인도에 떨어졌어. 무조건 하나만 갖고 와야 돼. 얘. 너무 어려운데? 너무 어려워? 그래도 무조건 해야 돼. 해야 된다고 치면. 이거? 아, 좀 어렵긴 하다잉. 와, 어렵다니까. 아, 근데 나도 이거. 이거. 왜냐하면 이 고기, 이 스테이크 맛있어. 얘랑 어울리는 걸 비교했을 때 얘가 크리미하잖아. 얘랑 좀 매콤한 놈이랑 묶으려고. 요런 느낌? 이거 괜찮은데, 근데? 왜? 세상을 다 가진 목표정 봐. 아, 맛있는데? 맛있어, 맛있어. 고기도 있지, 술도 있지. 오프콜스, 오프콜스. Why not, why not? 아, 오프콜스지. Why not이겠어. 태용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존재하는 거죠. 그럼요. 이런 곳입니다. 네. 또 자세한 사항은 우리 블로그에. 그럼 우리 여기까지. 먹고 영화 보러 놀러.